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여러분들의 리퀘스트가 있던 대로 카릭의 오랜만에 선보이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나이콩 우라고 있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이 This night is not night, 이 밤은 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살짝 들어봤는데 바빠서 진지하게는 못 들어봤는데 파티 트랙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같이 미친 듯이 노는 그런 트랙인 것 같은데 살짝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 카릭은 약간 팝을 지향하는 팝 래퍼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곡에서는 의외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달리 힙합의 모습을 갖춘 뮤직비디오를 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외였다는 거. 카릭의 리액션 비디오는 또 오랜만에 찍어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뭐 자세한 거는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릭의 Dead Night Kong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 정도면은 잠깐만. 카릭 내가 들었던 음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힙합다운 음악인데? 그래도 팝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힙합의 분위기가 많이 나요. 오, 굉장히 의외다. 방금 그 모자는 그거 뭐야? 랩비엣. 랩비엣에 나온 황금 모자 아니야? 그죠? 근데 일단 아웃핏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 스톤 아일랜드예요. 저 베트남 래퍼들 중에 스톤 아일랜드 입은 래퍼는 처음 봐요. 어? 리키스타 아니야? 리키스타? 맞죠? 리키스타죠? 아, 이거. 이거 모바일폰 PPL이 들어가 있네요. 오포라는 거. 저 휴대폰은 저 어느 브랜드인지 알아. 저 로우라이더 자전거 저렇게 만든 거 보세요. 실제 그 LA에서 갱들이 타는 로우라이더 자전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쉐입은 비슷한 것 같아. 오, 수프림 폭스 레이싱 저지 입었어요. 저도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이즈가 애매해서 안 샀습니다. 되게 랩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올드스쿨이야.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래퍼의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힘이 있고 랩을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되게 강하게 이렇게 뱉는 게 되게 올드스쿨이네. 되게 저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음악이 약간 좀 힙합을 약간 지향할 것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만드는 약간 그런 음악들? 뭐 가령 한국의 예를 들면 뭐 아이콘 같은 그룹들이 하는 음악들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이걸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음악으로 들린다는 거를 단지 말하는 겁니다. 그치, 폭스 레이싱 저지에 저 고글 안경은 필수야. 그래도 제가 들었던 카릭의 음악 중에는 가장 듣기가 좋습니다.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힙합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힙합을 들어야 저는 기분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올드스쿨적이다 음악이. 굉장히 신나는 음악인 것 같은데 뭐 랩하는 느낌이나 어떤 비트에 전개하는 방법 그리고 가사를 풀어내는 그런 느낌들은 올드스쿨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곡이었어요. 카릭의 음악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제 성향을 조금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역에 있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팝 래퍼들에 대한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팝 래퍼들의 음악들을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그냥 저런 음악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흥미를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카릭이 들고 온 음악은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은 아이돌 같은 음악, 아이돌 같은 힙합 음악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저는 아티스트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아티스트들마다 에리튜드의 어떤 느낌인데 미국에 있는 오리지널리티 오지 바이브를 가져와서 음악을 만들어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힙합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느 정도 대중성을 생각을 해야 돼, 흥행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또 뭔가 적절하게 대중성을 섞은 음악들을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할 생각이 없어요. 각자의 갈 길이 약간 다른 것일 뿐, 각자 갈 길이 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아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이제 사견을 보태자면 그래도 저는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뮤직비디오는 나쁘지가 않았다. 하지만 100% 만족하는 음악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릭이 패션에서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의외의 패션들을 좀 많이 입어서 스트릿 패션을 입는 래퍼들의 그런 어떤 패션들? 제가 이렇게 본 랩비엣이나 이런 데서 본 카릭의 패션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그가 입고 온 브랜드의 옷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의외인데? 예, 놀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